분명히 음주 과몰을 즐겼을 텐데 그럼 대체 어디서 즐겼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 그 당시 마침 영조가 연애소설을 즐겨 읽는다는 일화들이 전해져 있는 것들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역할 이름으로 쓰여져 있긴 한데 윤신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밤마다 몰래 연애소설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 다음에 또 마침 전기수가 하나둘씩 생겨나던 시점이라 그 전기수가 부녀자들의 규방을 전전하면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로 모아서 왠지 규방들을 전전했더라면 그 규방에 분명히 여자들이 몰렸을 것이고 장옷을 입고 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여자만 있진 않았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서 아예 금란방이라는 공간을 만들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금란방은 밀주 단속반의 수사대 이름이 금란방이에요. 그래서 영조시대 때 금란방이라는 수사대를 만들어서 밀주를 단속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역설적으로 금란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이야기를 듣게 하고 부녀자들이 모이게 하고 몰래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자 이렇게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또 질문이 장옷이요. 네, 아마 분명히 밤마다 모여들었을 텐데 여자들이 장옷을 입고 이제 모여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서 드러낼 수 없었음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까 연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옷을 가지고 역할들이 계속 바뀌면서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다 보니까 상징들을 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답답님.